내 마음의 쉼표가 필요한 지금 동화로부터 온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송버드 동화로부터 온 편지는 여원미디어와 함께하고 있으며 오늘 소개해드릴 동화는 저승에 다녀온 선율입니다. 오늘은 성도제일 특집으로 망덕사의 선율 스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한테 이끌려 저승으로 간다고 하죠. 한번 저승에 가면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데 그런데 저승에 갔다가 살아 돌아온 선율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불경을 기록하는 일 덕분에 다시 저승에서 돌아올 수 있었다는데 무슨 사연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600반야경이 완성되면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거야. 선율은 노인이 되어서도 날마다 불경을 베꼈습니다. 밤에도 가물가물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에서 한자 한자 정성껏 불경을 옮겨 적었습니다. 그날도 선율은 밤늦도록 불경을 베끼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너의 목숨이 다하였으니 나와 함께 저승으로 가야겠다. 선율이 몸을 일으켜서 보니 문간에 저승사자가 서있지 뭡니까. 얼굴만 마주쳐도 소름이 돋을 만큼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지요. 선율은 저승사자의 옷자락을 붙들고 빌었습니다. 나는 아직 이승에서 할 일이 남아있소. 이 일만 마치면 내 발로 저승을 찾아갈 터이니 제발 내게 시간을 좀 주시오. 저승사자는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은 일단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께 아뢰어라. 저승까지는 갈 길이 머니 어서 따라오너라. 저승사자가 검은 옷자락을 휘날리며 휘적휘적 앞서 걸었습니다. 선율은 할 수 없이 주춤주춤 그 뒤를 따랐지요. 저승으로 가는 길은 으스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선율을 염라대왕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염라대왕이 점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승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는고? 저는 백성들이 모은 재물로 600반야경을 만들다가 그만 일을 마치지 못하고 끌려왔나이다. 염라대왕이 빽빽이 적은 글을 한참 바라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적힌 글을 보니 과연 너의 목숨은 다하였구나. 하지만 그토록 큰일을 마치지 못하고 왔다니 그대를 다시 이승으로 보내주겠노라. 돌아가 하던 일을 마치고 오너라. 선율은 기쁜 마음으로 염라대왕에게 큰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선율은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때 웬 여인의 불쑥 나타나 선율의 앞길을 가로막지 뭡니까? 스님, 혹시 이승으로 돌아가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여인이 선율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승에 가시거든
저의 부모님께 제 말을 좀 전해주십시오. 선율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저승 사람이 이승 사람한테 무슨 말을 전하려고 그러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절에 논을 몰래 가로챘는데 그 논을 당장 돌려주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저승에서 모진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그대 부모한테 꼭 전하겠소. 선율의 대답을 듣고는 여인이 한결 밝아진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승에 있을 적에 참기름을 나무 침대 아래에 감추어두었고 곱게 짠 배를 이불 사이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 참기름으로 부처님 공양하는 등불을 밝히고 배는 팔아서 불경 만드는 일에 보태시기 바랍니다. 알겠소. 그대 집은 어디요? 신라 사량부에 가면 구원사라는 절이 있는데 제 집은 절의 서남쪽 마을에 있습니다. 여인과 헤어진 뒤 선율은 다시 길을 서둘렀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걷다가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깜깜한 무덤 속이었습니다. 이승에서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선율은 무덤 속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소! 누가 날 좀 꺼내주시오! 사흘째 되던 날 소를 끌고 지나던 아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곧장 망덕사로 달려갔습니다. 스님들이 허겁지겁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정말 무덤 속에서 사람 소리가 흘러나오지 뭡니까? 나는 망덕사의 선율이요. 어서 나를 꺼내주시오. 스님들은 삽과 갱이로 서둘러 무덤을 팠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짠 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누가 관 뚜껑을 좀 열어보시오. 아유,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팔다리가 후들거려 도저히 못 열겠어. 이렇듯 서로 미루고 있는데 한 젊은 스님이 용감하게 관 뚜껑을 열어 젖혔습니다. 삐거덕! 뚜껑이 열리자 선율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몹시 눈이 부신 듯한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말입니다. 스님들은 선율을 부축해 망덕사로 데려가면서도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율 스님,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틀림없이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 장례를 치렀는데. 몹시 어리둥절해하는 스님들에게 선율은 저승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선율은 잊지 않고 사량부에 있는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망덕사의 승려인데 따님의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부모는 선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은 벌써 15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스님께 말을 전한단 말이오? 혹시 절의 논을 몰래 가로채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 일을 어찌... 바로 당신들의 잘못 때문에 따님이 저승에서 대신 벌을 받고 있습니다. 선율은 여인과 저승에서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여인의 부모는 그제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가로챈 눈을 당장 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스님, 우리 딸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십시오. 선율은 여인이 쓰던 방으로 가서 맨 먼저 나무 침대 밑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만치 깊숙한 곳에 정말 참기름 단지가 놓여 있었죠. 이번에는 벽장을 열어 이불 사이를 뒤져보았습니다. 거기엔 곱게 짠 배가 곱고이 개켜 있었지요. 따님이 죽은 지 15년이 흘렀는데도 따님 물건을 그대로 두셨군요. 그러자 여인의 어머니가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아이가 그리울 때마다 이 방에 들어와 그 애를 생각하곤 했답니다. 그의 말처럼 이 참기름과 배를 가져다가 부처님을 위한 일에 써주세요. 선율은 참기름으로 등불을 밝혔습니다. 배는 시장에 내다 팔아 종이와 붓을 샀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 여인을 저승에서 편히 쉬게 하소서. 바로 그때 여인의 혼령이 선율 앞에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큰 괴로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스님께서도 부디 귀한 뜻을 이루소서. 말을 마친 뒤 여인의 혼령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소문은 금세 널리 퍼졌습니다. 저승에 갔다가 살아나다니 선율 스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게다가 억울한 여인의 한도 풀어주셨다잖아. 참 훌륭한 스님이셔. 스님께서 600반야경을 만들고 계시니 우리도 힘을 보태야지. 많은 사람이 망덕사에 찾아와 쌀과 비단을 바쳤고 다른 스님들도 선율을 도와 불경 베끼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덕분에 선율은 600반야경을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지요. 불경이 완성되던 날 밤, 저승사자가 선율을 데리러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오. 이제 아무런 미련 없이 저승으로 가겠소. 선율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승사자를 따라 먼 길을 떠났습니다.